잘 지내셨지요? 예. 오늘도 코로나의 먹구름을 헤치고 또 멀리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이 백투에덴에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한국인들은 65세가 넘으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면 이렇게 당뇨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밥 먹는 양은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도 한 사발, 할아버지도 한 사발. 맞습니까? 나이 든다고 해서 먹는 음식의 양은 크게 줄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음식, 밥을 먹고 소화가 되어서 포도당이 되면은 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이 췌장을 보면 젊은 사람의 췌장과 나이 드신 분의 췌장은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나이가 들면은 인슐린을 만드는 랑겔한솜의 베타세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먹는 밥의 양은 별로 줄지 않았는데 그것을 처리해주는 인슐린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포도당은 어디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혈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뇨병이 이제 오래 되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들이 나타나는데 당뇨병을 치료하겠다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가 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당뇨병은 불치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슐린을 먹든지 주사로 놓든지 관리할 따름입니다. 누군가가 당뇨병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막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그런 돌팔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 전문 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뇨병 불치병일까? 우리나라 충주시를 가면은 이 당뇨병 특별 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서 당뇨병에 대한 특별한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대한 전문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초청을 해서 계속 세미나도 해요. 몇 년 전에 그 충주시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한 모든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다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했을 텐데 공통점은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잘 관리할 따름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감히 당뇨병을 강의하는 첫 마디를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하다. 그것도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를 잘못 불렀는가 해서 엉성엉성해요. 내가 이 말만 하고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왜 이 당뇨병이 치료가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방법으로 당뇨병이 완치된 많은 사람들의 임상 사례를 또 말씀드릴 테니까 토론은 끝나고 나서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이건 이론이 아니니까 한 달 뒤에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들이 당뇨병 환자들을 모집을 해놓으면 이 충주에서 오늘 강의한 내용 그대로 당뇨병 치료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그걸 체험하고 심도 있게 토론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가서 한 100여 명 모여놓은 당뇨병 환자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시청에서
충주에다가 백투에덴 힐링센터 지부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봤어요. 당뇨병의 증상만 잘라주려고 하는 대증요법으로는 죽을 때까지 닦아내고 닦아내고 잘라내도 여전히 혈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약을 먹는 한은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합병증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뇨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원인요법을 사용하는 백투에덴에서는 얼마든지 당뇨병이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 완치를 위한 3대 처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왜 생길까?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뿌리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한 페이지의 그림 속에서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모든 원인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혈관으로 들어가고 피를 타고 돌다가 우리 몸에 있는 60조개 이상 되는 세포마다 나 에너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을 나한테 좀 넣어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혈관에 어떤 때는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흐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적게 흐를 때도 있겠죠. 공복 혈당이 126이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밥을 먹든 안 먹든 조금 많이 먹든 몇 끼 굶든 언제나 혈당은 80에서 120 정도 일정하게 흐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떤 때는 너무 혈당이 높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낮아서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저혈당 증세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혈관에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언제나 한100 정도 일정한 혈당이 조절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을까? 자, 때로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배가 불렀는데도 아이스크림이 하나 또 나오니까 또두 개를 먹었어. 그러면은 이 혈관에 포도당이 많이 흐를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 뇌세포에 있는 뇌하수체에게 전보를 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췌장에다가 바로 전화를 걸어요. 췌장을 잘라보면 몇 종류의 세포가 함께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랑겔한스 섬의 베타세포에게 전보를 칩니다. 야, 지금 주인 양반이 너무 많이 먹어서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흐른다. 이거 빨리 좀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랑겔한스의 베타세포가 정신없이 가동을 하면서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이 이제 혈관 속으로 분비가 되면서 혈관에 흐르고 있는 포도당을 하나씩 딱 가서 인사를 하면서 나랑 같이 나들이 좀 갑시다 하고 팔짱을 껴요. 그리고 인슐린이 포도당 하나씩 끌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세포를 찾아갑니다. 세포를 찾아가면 인슐린은 열쇠처럼 생겼고 세포 벽에 자물쇠처럼 생긴 인슐린 리셉터 수용체가 있어요. 다른 친구는 아무리 눌러도 끄떡도 하지 않는데 인슐린이 가서 누르면은 요게 딱 돌아가면서 세포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같이 따라왔었던 포도당이 열린 세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 속에서 특별히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그곳은 포도당을 태우는 보일러입니다. 거기에서 이 포도당이 태워지면서 혓바닥 세포에서는 말을 하게 할 것이고 손가락 세포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이렇게 자기가 할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세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걸다 넣어줬는데도 여전히 혈당이 높아요. 그러면 인슐린은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포도당을 끌고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간을 찾아갑니다. 간을 찾아가서 포도당이 너무 많을 때는 이거 좀 저축을 좀 받아준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인 양반이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요걸 잠깐 간에다가 저축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오늘은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을 간에 딱 집어넣으면 간에서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포장을 해서 금고 속에다 딱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웬만큼 많이 먹어도 이 랑겔한스 섬의 활동을 통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혈당은 쫙 100이나 70, 80으로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밥을 몇끼안 먹었더니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적을 때도 있겠죠. 그때 이제 배고픔도 느껴집니다. 저혈당이 오면은 이 연료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앵꼬 됐을 때 푸두둑 하면서 막 꺼지려고 하기 직전 상황이 와요. 막 그냥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현기증도 나고 잘못하면 다리 건너다가 딱 쓰러지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타다가 쓰러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혈당이 왔다고 또 뇌하수체, 우리 몸의 본부에게 전보를 칩니다. 그럼 뇌하수체에서는 또 췌장으로 전보를 치는데, 이제는 췌장에 있는 세포 중에서 랑겔한스 섬의 알파 세포를 이제 깨웁니다. 그러면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럼 글루카곤 호르몬이 또 혈관 속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럼 글루카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글루카곤의 사명은 지금 혈관에 부족한 이 포도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파견이 됐으니까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어디를 찾아가면 되겠어요? 아까 너무 많다고 저축해놓은 은행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떨어지면 간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주인 양반이 돈다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저축해놓은 거 빨리 좀 찾아야 될 테니까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글루카곤 호르몬이 간에다가 아까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글루카곤 호르몬은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다시 인출을 해서 혈관으로 쏟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족했었던 저혈당 증세가 또 사라지면서 80에서 100 정도 일정한 혈당이 또 유지되게 해줘요. 이렇게 기가 막힌 조절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80에서 한100 정도 요 혈당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중 조절 장치를 하나 넣어놨는데 뇌하 수체에 신호를 받으면서 췌장에 랑겔한스 섬의 델타 세포가 언제나 깨어 있도록 합니다. 델타 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 주인 양반 지금 형편이 인슐린이 지금은 얼마나 나오면 딱 좋겠고 글루카곤 호르몬이 얼만큼 나오면 딱 80에서 120 정도 혈당이 유지될까? 이렇게 2중, 3중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이 아주 적당하게 나오도록 조절 시스템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 살았어. 어쩌다 한번 잘못된 것 가지고 당뇨병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시원찮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드디어 그렇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도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습관을 가졌을 때에 이 시스템이 견디지 못하고 고장 날 수밖에 없을까? 밥은 한 사발만 먹어야 되는데 세 사발을 먹는 습관을 가졌어요. 밥은 하루 세 번만 먹어야 되는데 꼭밤 10시 되면 라면 하나를 먹는 습관을 갖고 있어.
이 습관이 붙으면 그 시간에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을 어느 정도 먹어줬을 때는 이 조절 시스템이 다 해결을 해주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여전히 혈관에 남는 포도당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뇨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 시도 때도 없이 과식, 폭식, 야식, 간식 이게 습관이 되면 당뇨병이 안 오면 이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많이 나는 안 먹는데 왜 당뇨가 걸렸을까? 어떤 사람은 이 췌장을 잘못 관리했어요.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알코올이 췌장을 망가뜨려. 췌장염증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췌장이 녹아요. 랑게란슘의 베타세포가 녹아버려.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밥을 한 사발밖에 안 먹었다 할지라도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망가져버리면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얘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췌장을 암덩어리인 줄 알고 또 공격하는 자가면역계통 질병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기 있는 고기 덩어리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 기름 덩어리가 활성산소와 뒤범벅이 돼가지고 과산화 지질이 되더니 이 세포에 붙어있는 인슐린 초인종에 그냥 찰떡처럼 달라붙어버렸어요. 이 초인종이 기름기에 찌들어가지고 인슐린이 누르는데도 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르는데 안 열어져. 그러면 또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당뇨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다른 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비형간염이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지 과로한다든지 그냥 껄핏하면 약을 한 주먹씩 공짜면 다 먹어. 해독외장기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저장 창고가 간염, 간경화, 간암이 걸려서 저장 창고가 재구실을 못하면 뭐 조금 더 먹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장 창고가 없으니까 그대로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망가지면 뭐 말할 것도 없는 당뇨병이고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한 가지가 유별나게 많이 망가져도 당뇨병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왜 생기느냐? 아주 아주 대표적으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옛날에는 당뇨병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뇨병이 걸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누가 당뇨병이 잘 걸릴까요? 간부들만 걸려. 못 먹는 밑에 사람은 안 걸려요. 간부병이라고 그래요.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불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활습관을 고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가 안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생활이 잘못돼서 걸린 병인데 생활을 고치면 그게 어떻게 안 고쳐질 수 있겠어요? 자, 제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논문집 중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여기 한 편 올라가면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생활 습관 변화로 인한 2타입 당뇨병 발생률의 감소에 대한 연구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효과적인지 많은 사람들은 약은 강력한 것이고 생활 습관은 그냥 보조적으로 조금 운동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연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1996년부터 99년까지 한 2.8년 동안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 아직 당뇨병이 안 걸린 사람들 3,234명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1082명,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1082명에게는 플라시보, 가짜 약을 줬어요. 요즘에 혈압만 조금만 높아도 미리 먹자고 하는 사람들 많죠. 당뇨도 조금만 나오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먹자. 네? 메트포민, 당뇨 환자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냥 약이라고 하는 건 조금이라도 일찍 먹으면 좋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한 1073명에게는 그 유명한 당뇨병약 메트포민을 먹었어요. 그럼 걸리기도 전에 먹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싹도 안 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룹 1079명에게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더 2형 당뇨에 많이 걸렸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생활 습관을 고친 사람들은 위약,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58% 정도 더 당뇨병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감소됐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당뇨병 약 메트포민을 먹은 사람들은 31% 정도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는 지금 병원에서 주는 당뇨병 약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까?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까? 이건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생활 습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처럼 생활 습관병 고치는 데는 강력한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뇨병을 뿌리채 뽑아서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될까? 3대 처방을 이 시간에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을 근치, 뿌리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이 처방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과연 무엇을 고쳐야 될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섬유질이 충분한 통곡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섬유질이 충분한 것은 백미입니까? 현미입니까? 현미. 왜 현미를 먹으면 당뇨병이 치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이 쌀 중에서 겉에 거칠거칠한 섬유질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현미, 통곡류, 통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한 번 더 벗겨버리면 섬유질이 다 벗겨져 버린 정백미, 흰 밀가루, 또 하얀 쌀이 됩니다. 그러면 칼로리는 비슷한데 왜 당뇨병 치료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까? 자, 백미를 먹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백미를 먹고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혈관으로 흡수가 되면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백미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거칠 것 없이 그냥 한꺼번에 피 속으로 다 흡수가 돼버려서 밥 먹은 지 2시간이 되면 막 20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혈당이. 그러나 현미밥을 먹으면 칼로리와 포도당 숫자는 똑같지만 그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섬유질은 소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 속에서 이 포도당을 섬유질이 스폰지처럼 탁 팔짱을 끼고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나랑 조금 더 놀다 들어가라. 잡고 안 놔줘요. 그래도 저 세포 속에서 워낙 강하게 뽑아들이니까 일부는 들어가지만 상당 부분은 이 섬유질에 쌓여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 먹은 지 2시간이 지나도 100 정도밖에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조금 더 섬유질과 함께 놀다가 3시간 정도 되면 그 다음 또 야 그래도 주인약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만 놀고 들어가라. 그래서 밥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조절해서 혈관 속으로 흡수하게 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포도당은 췌장이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초기 당뇨병은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기만 해도
혈당은 그냥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12만 명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이렇게 이 말이 맞다고 증명을 해줘요. 섬유질이 적은 흰빵을 먹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린 것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통밀을 먹은 사람들, 섬유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보다도 30%나 이거 딱 하나 고쳤는데도 당뇨병 발생률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안 걸리려면,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밥은 반절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이고 배고파서 어떻게 사느냐? 그럼 배 안 고프면서 밥을 줄이려면은 밥을 줄인 대신 콩을 더 먹으면 돼요. 콩을. 자, 이게 굉장한 팁입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결국은 밥 속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밥을 한 사발 먹으면 그 중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속에서는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요. 그러나 콩을 더 먹으면 콩 속엔 주로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되면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당은 별로 안 올라가고 아미노산 수치만 올라가요. 분명히 혈당이 떨어지는데 단백질 1g도 4kcal를 만들어내고 탄수화물 1g도 4kcal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칼로리는 똑같아요. 힘은 똑같이 나오는데 혈당은 딱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 탄수화물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중독 환자예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줘도 밥을 안 먹으면 밥 안 줬다고 그래. 제가 미국에서 이 시애틀 또 저쪽 시카고 이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카고에 오대호 멋진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별 5개짜리 호텔에서 한국인들 한 100명 모집해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요 백투에 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 이 미국 식당이 주방을 안 내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 레시피만 내놓으래. 자기들이 다 해준대. 그래서 현미밥을 딱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사람들 식으로 빵을 먹는데 엄청나게 먹어요. 그런데도 밥 하나도 안 먹었대. 밥을 안 먹으면은 배고프다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혹시 나도 탄수화물 중독 환자는 아닐까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탄수화물 중독 환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10가지 중에서 3개, 7개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은 전문 의사를 찾아가야 될 정도로 완벽한 중증 탄수화물 중독 환자이고 한 4개에서 6개 정도 해당되면은 탄수화물이 이제 좀 중독이 됐으니까 위험한 수준이라서 빨리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한 3개 정도 되면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침을 배불리 먹은 후 점심시간 전에 배가 고프다. 아침을 배불리 먹었는데 점심 먹기 전에 또 배가 고파. 그러면 일 좀 먹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밥, 빵,
과자 등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어? 한없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럼 또 1점 먹어야 돼요. 세 번째, 음식을 금방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먹는다. 자, 네 번째, 정말 배고프지 않더라도 진짜 배가 안 고픈데도 또 먹을 때가 있다. 그것도 1점이에요. 다섯 번째, 저녁을 먹고 간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야식증후군 걸린 거예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먹고 싶어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먹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죠. 1점이에요. 또 일곱 번째, 책상이나 식탁 위에 항상 과자, 초콜릿 등이 놓여 있다. 1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오후 5시가 되면은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1점. 또 9번, 아홉 번째, 과자, 초콜릿 등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져. 1점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 다이어트를 위해 식이 조절을 하는데 3일도 못 가고 밥 먹는 사람들. 1점이에요. 자, 이 중에서 7개가 넘는 것 같다는 분 있어요? 4개 넘는다. 4개. 여긴 조금 양심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한국인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탄수화물을 줄이는 비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은 줄이고 뭘 더 먹어라? 콩을 더 먹어라. 자, 여기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자,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칼로리는 똑같이, 예? 똑같이 세 그룹 다 똑같이 줬는데, 한쪽은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는 그룹, 중간은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그룹, 세 번째는 지방을 주로 먹는 그룹.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그룹은 전체 중에서 탄수화물이 한 58% 정도가 되고, 지방은 15%, 단백질은 15%, 지방은 27% 정도 먹는 그룹이에요. 한국 사람들 거의 이것보다 더 먹습니다. 60%, 70%까지 밥 위주로 먹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100% 기준으로 봤어요.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면은 배불러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누르는데도 안 눌려지려고 하는 것을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밥을 줄였습니다. 줄인 대신에 지방을 그만큼 더 먹었어요. 요 사람들은 밥 위주로 먹은 사람들보다도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렙틴 호르몬이 누르면 무슨 느낌이 든다고 그랬어요? 배불러. 근데 초인종이 안 눌려지면은 배불러 느낌이 안 들겠죠. 그런데 밥을 줄이고 지방질을 차라리 조금 더 먹었더니 저항성이 떨어지니까 잘 눌러지고 더 빨리 배불러 하는 느낌이 들어서 밥을 덜 먹고 수저를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인 대신에 단백질을 조금 더 먹었더니 세 그룹 중에서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사람들보다도 8%나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줄이고 콩을 더 먹으면 밥을 훨씬 덜 먹었는데도 배가 더 빨리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콩을 먹은 것은 포도당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올라간다? 아미노산이 올라갈 뿐이기 때문에 배는 더 빨리 부르면서도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또 2중, 3중으로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면서 당뇨병 조절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밥은 팍 줄이고 배가 정 고프면은 차라리 콩을 조금 더 먹어라. 그러면 배가 별로 안 고픈데도 혈당이 쭉쭉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기를 멀리해야만 됩니다. 설탕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고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중에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있는데, 트립토판이
이제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키눌레니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키눌레니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있을 때는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키눌레니아제 효소의 도움으로 나이아신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 키눌레니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고기만 먹어서 너무 결핍됐다? 그러면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나이아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크산트렌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크산트렌산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어떤 세포라고 그랬어요? 췌장에 있는 랑겔한스섬의 베타세포라고 그랬죠?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산트렌산이 인슐린 공장, 랑겔한스섬의 베타세포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먹는데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니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서 그냥 당뇨병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설탕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섬유질 다 버리고, 미네랄 다 버리고, 비타민 다 버리고, 그냥 슈가, 당분 하나만 정제해서 모아가지고 파는 것이 설탕이에요. 그래, 먹으면은 소화시킬 것도 없습니다. 포도당 하나짜리로 벌써 다 쪼개진 것이기 때문에 소화시킬 것도 없고 섬유질이 없으니까 누가 잡아당기는 친구도 없으니까 먹자마자 10분이면 그냥 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한꺼번에 포도당이 쫙 올라가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 혈당이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췌장에서 또막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싹 처리해보면은 현미밥 먹었을 때는 섬유질이 잡고 있는 포도당이 여전히 그 다음에도 있는데 하나도 없어. 저혈당이 와요. 그러면은 뭔가 또 당분을 먹고 싶으니까 초콜릿도 하나 먹어. 그러면 또 혈당이 쫙 올라가. 그러면 또 인슐린이 막 쏟아져 나와. 처리해줬더니 또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그러다가 췌장이 너무너무 과로하다 보니까 남들 12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기계인데 40년 써먹으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고 당뇨병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피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이 음식 문화를 보면은 설탕이 안 먹으려고 해도 숨겨진 상태로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설탕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실험 배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설탕을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백혈구 한 마리가 박테리아 14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설탕 6티스푼을 풀어서 그 설탕물을 먹였더니 이 백혈구가 힘이 빠져가지고 한 마리가 10마리밖에 박테리아를 못 잡아먹어요. 24티스푼을 먹였더니 백혈구 한 마리가 박테리아 한 마리밖에 잡아먹지 못할 정도로 피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즐겨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음식 속에 이 설탕이 숨어 있는데 코카콜라 한병 마시면 그중에 13%는 설탕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그중에 22%는 설탕이에요. 또 막국수집 유명한 집에 가서 먹으면 참 맛있죠? 다 먹고 나면 아직도 설탕이 한 수저 남아 있어. 냉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설탕이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멀리하는 게 좋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미국보다도 커피집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커피를 마시면은 카페인이 들어있고, 카페인은 여기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수질에서 이 카페인이 부신 수질을 자극을 하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아까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을 풀어서 포도당으로 녹아 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그 커피 자체가
포도당 수치를 높여주는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멀리하자. 자, 이렇게 무엇보다도 당뇨병에 안 걸리려면 또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식생활 습관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살펴보고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제 무슨 병이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당뇨병 걸린 증상인 것 같은데 증상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혈관에는 포도당이 너무 많아 부자입니다. 그러나 세포 속에는 가난해요. 뜨뜻미지근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눈도 합병증으로 먹어버리고 피부도 다 뜨뜻미지근하고 참기 뜨거운지 감각도 다 죽어버렸고 그런데 이렇게 원인 증상만 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치료 방법도 가르쳐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치료 원리를 찾아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하곤 했어요. 여기 세 가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치료하는 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 영적인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약 첫 번째는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발라서 안 보이는 합병증 눈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치료제로 줬는데 이게 뭘까? 당뇨병 환자들은 특징이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그럼 성격도 어떨까요? 막 좋았다가 신경질 났다. 변죽이 죽을 듯이 끓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정하게 변함없이 유지되려면 무슨 약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약으로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자, 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녹이 슬지 않아요. 언제나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당뇨 환자들도 언제나 좀 일정한 마음을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세상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태워 없어지지만 금은 불 속에 집어넣어도 금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 다 시들어버리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금처럼 언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불로 연단은 금을 사서 치료제로 삼으라는 얘기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고 그 변함없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치료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부흥회 가서 먹은 날은 그냥 막 얼마나 신앙이 뜨거워지는지 그날 하늘나라 오라고 하면 1등으로 갈 것 같아. 근데 끝나고 집에 와서 문 열기 전에 신앙이 다 시들어버려요. 영적인 당뇨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말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말씀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언제나 변함이 없는 금처럼 일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성경 중에서 아주 듣기 좋은 말씀만, 달콤한 말씀만 뽑아서 먹고 귀에 조금 거슬리는 건 뽑아 던져버리고 그렇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냥 식어버릴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달콤한 복음도 먹을 뿐만 아니라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좀 거칠거칠해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도 마저 함께 통째로 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을 때이든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이든지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맛있는 거 백미만 골라서 먹고 겉에 섬유질은 좀 거칠거칠하다고 싹 빼서 먹으면 밥 먹으면 금방 혈당이 올라가지만 4시간 지나면 또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세상이나 육적인 세상이나 맞는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으로 줬으면 달콤한 속에 있는 녹말도 먹지만 그 겉에 좀 거칠거칠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일정한 당분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주기 위해서 섬유질이 붙어 있으니까 그 거칠거칠한 것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째로 고르지 말고 그렇게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백미는 이 현미 중에서 95%의 껍질 에너지 영양분을 다 버려 던져버리고 5%의 영양소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곤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달콤한 것만 먹고 거칠거칠하다고 해서 섬유질을 빼버린 백미를 먹으면 당뇨병이 걸리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 현미를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말고 겉에 있는 거칠거칠한 섬유질까지 먹으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고 일정한 금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수 요양병원을 운영할 때에 미국 LA에서 최상건 박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동생한테 억지로 끌려서 오신 분이에요. 억지로 온 사람은 얼굴에 쓰여 있다니까요. 이분은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는 목사님이시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유명한 분이신데 부흥회를 하다가 나을지어다 그러면 그 줄이 다 낫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당뇨병이 걸렸는데 병원을 가도 안 낫고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수 어디 저 땅끝에 있는 어디서 당뇨병을 고쳐준다? 미국의 그 유명한 병원도 당뇨병은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생이 미국까지 가서 비행기 표 다 끊어가지고 여기 병원비까지 다 주면서 하여튼 다 예약했으니 갑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뭐 강의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첫날 들어올 때 혈당을 재서 막 높았던 당뇨병 환자들이 딴 사람들은 다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이분이 슬그머니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한번 해봤어. 일주일을 했더니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공복혈당이 200 이하 떨어지지 않던 이분이 주사를 끊고 약을 끊고서 혈당이 정상혈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슐린을 맞아가면서 정상혈당이 될 때는 그래도 몸은 무거워요. 그러나 이걸 끊고 정상혈당이 되면 몸이 막 날아갈 듯이 가벼워집니다. 진행되던 합병증이 사라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분이 한 달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 침례 좀 다시 주십시오. 아니 총회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침례를. 아니에요. 저 지금까지 반조각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기는 원하니까 꼭 좀 저를 침례를 좀 주십시오. 하도 졸라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야, 여기선 잘했는데 거기 가서 잘할까? 염려가 돼서 국제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모님이 받아요.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첫마디가, 아, 우리 목사님이 그 백퇴된 갔다 와서 변화되기는 진짜 변화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를 갔다 와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안 하던 설거지도 해주고 막 방도 닦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막 변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겁난대요. 아이, 죽을 때 갖다 댔나. 근데 하여튼 좋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몇 날이나 가나 보자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 당뇨병은 그냥 그 뒤로 없습니다. 당뇨병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당뇨병 근치를 원하시면 두 번째, 운동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운동 처방은 어떻게 내려줘야 완치가 될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은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가고 혈관을 타고 돌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태워지면서 ATP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이걸 태우는 보일러실 역할을 해주는 게 세포 속에 있는 뭡니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기가 막힌 기관입니다. 세포에는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모든 질병이 결정되는데 그 유전자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세포 핵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포 핵만 중요시 여기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도 유전자는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세포 하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한 조직이기 때문에 세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얘가 변해요. 그런데 이 보일러가 하나 있는 집이 더 좋아요? 세 개 있는 집이 더 좋아요? 세 개 있는 집이 화력이 더 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고 개수가 많으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조금 너무 넘치게 먹었어도 얼마든지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되기를 원하면 세포 속에 있는 뭐가 늘어나게 해주면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백퇴된 가면은 고기를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고기도 아닌데 뭐 배가 터지게 먹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디톡스라면 더 심한데 하여튼 집에서 먹을 때보다도 훨씬 칼로리가 적게 먹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 떨어질 수밖에 없지 뭐. 집에 가봐 다 올라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안 먹었으니까 혈당 떨어졌고 집에 가서 먹으면 올라가고. 그러면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은 근본적으로 당뇨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물론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은 것만큼 혈당이 떨어지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것 이상 여기서 하는 백투에덴 생활을 하면은 이 동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당뇨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연구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운동을 안 할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한 200개 정도가 세포 하나 속에 있었어요. 운동을 집에서보다 여기 와서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히 많이 하죠. 그래서 한 주일 운동을 했더니 아, 미토콘드리아가 300개로 드는 거예요. 왜? 운동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로 되니까 이 보일러실 얼마든지 자기가 자유자재로 만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당연히 더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을 운동을 했더니
평상시 가지고 있던 미토콘드리아보다도 두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4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백퇴대에서는 운동을 잘했는데 집에 가서 꾀가 좀 생겼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딱 한 주일을 비가 온다고 운동을 쉬었더니 4주에 걸쳐서 올려놨었던 요 200개에서 400개가 됐던 것이 한 주 쉬었더니 300개로 100개가 줄어들어요. 한 달을 쉬었더니 200개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4주 동안 증가시킨 것 한 주 쉬었더니 50%가 줄어드니까 아니야,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시 했어요. 근데 한 주 까먹은 것을 원상복구하려고 할 때는 4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은 한 주 쉬고 싶을 때 뭐 하겠어요?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걷자. 유지는 쉬워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뇨병을 제가 어떤 당뇨라도 백퇴되 놓으면은 시간만 좀 허락해 주면은 완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이유가 뭘까?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당뇨병 고치지 못합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밥 하나도 안 먹어도 우리 교수님 하나도 안 먹어도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죠? 아니, 하나도 안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진다는 거 심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중증 당뇨병 환자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큰 소리치는 이유는 운동요법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걸으면 혈당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로봇가 아닌 이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걸었다는 얘기는 ATP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 ATP 에너지는 뭐가 태워졌다는 얘기예요? 포도당이 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에 있는 포도당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서는 식후 혈당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백투에덴에서는 식후 혈당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잰 공복 혈당만 재면 돼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쟀더니 200이 나왔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200이야. 뭐 그럼 식이요법으로는 끝난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식이요법은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이 높은 혈당을 약 다 끊고 정상 혈당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걷는 겁니다. 1시간 이상 걸으면 안 좋아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1시간까지만 걷는데 쉬었다가 나중에 또 걷는 건 몇 번을 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걷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이 100이 될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미국에서 한 정말 심각한 당뇨병 환자가 와서 한 500 이상씩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놀랍게 완치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답을 여기 라오디기아 교인들, 영적인 당뇨병 환자를 치료해주는 처방약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라오디기아 교인들, 영적인 당뇨병 환자를 치료해주는 약으로는 뭘 사서 입으라고 그랬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흰 옷. 세마포는 여기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속에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마음으로만 자기는 사랑을 믿는다고 하지 손가락 끝으로는 사랑이 안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건 거룩한 품성의 옷을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만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그 사랑의 말씀이 우러나오는 사람을 흰 세마포 입은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어서 벌거벗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손끝, 발끝, 온몸으로 사랑이 우러나오는 행동이 따라오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정말 언제나 변함이 없는 일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영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먹기만 하지 말고 사랑을 쓰고 나눠주는 영적인 사랑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일정한 믿음이 유지되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요 혈당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면은 이 음식을 먹는 데만 관심 갖지 말고 이 음식을 손끝 발끝으로 쓰는 움직임,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하면은 어떤 말기 당뇨라도 치료가 됩니다. 여기 다니엘 최라고 하는 사람이 공복 혈당이 500까지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44살인데 벌써 당뇨병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합병증이 밀려오면서 눈도 이제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이지? 신장도 다 망가져가지고 허리에 통증까지 느껴지지? 아침에 일어나면 좌골 신경통으로 한쪽 다리 질질 끌고 걷지? 고혈압이 있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인슐린 주사 맞고 약 먹고 해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당뇨병은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는 것처럼 간단하게 치료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왔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건 뭐예요? 디톡스. 밥 먹던 것보다 적겠죠, 포도당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떨어진다니까요. 500 나오던 게 한 300까지는 떨어집니다. 아예 효소까지 안 먹어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럼 나머지는 뭘로 빼면 돼요? 운동. 그래서 1시간짜리 운동을 하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 혈당 100 나올 때까지 걸어라.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100 나올 때까지 하여튼 자꾸 재면서 걸었는데 몇 번 걸었습니까? 그랬더니 6번을 걸었어. 6시간을 걸은 거예요. 하여튼 힘은 들었겠지만 공복혈당이 100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어려움이 없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혈당이 인슐린 없이 조절된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6시간을 걷느냐.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한 달을 계속 걸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몇 배로 늘어나요? 두 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한 달 지나니까 6시간은 걷지 않고 몇 시간만 걸어도 정상혈당이 돼요? 세 번만 걸어도 정상혈당이 돼. 그런데 인슐린 맞고 정상이 됐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 합병증이 치료가 돼요. 안개가 싹 걷어지면서 시력이 회복이 되고 좌골신경통이 치료가 되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몸은 막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계속 운동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또 좋아져서 나중에는 1시간짜리 하루에 두 번만 걸으면은 혈당이 완전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만 걸어서 인슐린 주사 약 안 맞고 언제나 100이 나온다. 그럼 평생이라도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병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고혈압도 그냥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여기 뇌 속에 있는 시상 하부에 자극이 갑니다. 그러면은 시상 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고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신장 위에 있는 부신 수질, 부신의 그 알맹이에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은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루카곤을 글루코스로 녹여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혈당이 올라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혈당이 증가가 되니까 몸이 좀 무겁고 왜 나는 이렇게 이 당뇨병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냥 지속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아까와는 조금 달라요. 시상하부에서 이제는 이 뇌하수체 쪽으로 이 스트레스가 자극을 주면서 이제는 아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인데 부신 껍질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콜티솔 호르몬이 나오면은 인슐린이 세포 문 여는 것을 잘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혈관의 포도당이 계속 증가가 되고 그리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세포들이 다 죽어가고 썩어가면서 합병증이 증가가 되면 이제 발가락 썩어가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병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스트레스로 속이 상할 때 가장 깊은 질병이 생기는데 언제 속이 가장 많이 상할까요? 속상할 때 속이 가장 많이 상합니다. 세포 속 유전자가 속상할 때 속이 상해요. 심각한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전에 치료가 안 돼요. 한 번은 정말 중증 당뇨병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분도 막 500씩 올라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대로 했더니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약을 끊고서도 300, 그 다음날은 260, 240, 220까지 한 일주일 정도 했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500씩 나오던 사람이 일주일에 500에서 200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한참 치료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일주일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방에서 젊은 청년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쫙 다리를 뻗고 자는데 이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발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버리장머리 없는 놈 막 그래 막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또 버리장머리가 없잖아요. 얘도 아프니까 이제 예민한 거야. 아 끝까지 발 하나 넘었다고 막 이렇게 대들었네. 뒤집어졌어 할아버지가 막 이런 뭐냐 이 막 욕이란 욕 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간대는 거야. 갔더니 아직도 얼굴이 빨개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잡아서 될 상황이 아니야. 간대 그냥 가방 들고. 그래서 할아버지 가시는 건 좋은데 혈당이나 한번 재고 가십시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500에서 200까지 힘들게 내려갔는데 딱 30분 소리 지르고 나서 재보니까 600이 나와.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가 교인들을 치료한 세 번째 처방약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요. 당뇨병 걸리면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것, 모든 죄까지 비늘덩어리 다 떨어뜨리면서 예수님도 환하게 볼 수 있고 보이니까 언제나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이 이 안약 역할을 해줄까? 모든 죄와 이기심과 같은 비늘을 다 청소해 줄 수 있는 안약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이 캄캄해진 영적인 눈을 싹 씻어버리고 청소하시면서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죄책감, 스트레스 깨끗이 정리하시고 정말 날아갈 듯이 그렇게 가벼운 온 몸과 마음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죄책감이 영적인 안약으로 싹 청소가 되면은요, 이제는 디톡스 한 만큼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차원에서 치료가 됩니다. 전 기적을 많이 봤어요. 여수병원을 운영할 때 통영시에서 김시봉 선생님이 오셨는데 간경화증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깨어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당뇨병이 치료가 당신은 좀 회복이 돼도 평생 인공 췌장기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왜요? 췌장이 교통사고로 파열이 된 거예요. 인슐린 공장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로 놓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배꼽 옆에다가 인공 췌장기를 아예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살았으니까 인슐린은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 와서 남들은 수치료실에 계속 들어가면서 좋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못 들어가. 이것 때문에 물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는 사람들마다 막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하루는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간호사한테 요걸 떼고 이렇게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달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수치료를. 물에서 받고 나왔더니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 좋은 거야.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분은 잠잘 때 습관이 있어요. 3년을 여기 뭐 하나 걸쳐놓고 사니까 엎어졌다 젖혀졌다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엎어질 땐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잠자다가 이렇게 엎어지면서 요걸 더듬는데 없는 거야. 인공췌장기가. 잠자다 말고 깨어나서 보니까 새벽 2시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낮 2시에 수치료실 갈때 떼놓고 그냥 그 뒤로 잊어버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단 거예요. 12시간이 지났어요.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이게 막 500, 600막 올라가는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부인을 막 깨워가지고 큰일 났다. 인공췌장기 이거 어제 낮에서부터 안 달았어. 그래서 얼른 혈당을 재봤어요. 600 남았겠다 하고 딱 쟀는데 9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둘이 막 한밤중에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쟀더니 여전히 정상이야. 그 다음날도 인공췌장이 안 날고 쟀더니 여전히 정상이야. 전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췌장이 다 파열됐는데 어떻게 정상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부처님을 믿던 분인데 나 이런 예수님 믿을랍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세 가지 처방을 통해서 어떤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뇨병은 축복의 질병입니다. 부치가 안 걸렸으니까 축복이라고 그러지. 자, 보세요. A그룹은 당뇨병도 있고 합병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B그룹은 당뇨병은 있는데 합병증은 없는 사람입니다. C그룹은 당뇨병도 없고 합병증도 없어요. 이세 그룹 중에서 제일 빨리 죽는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A그룹, 당뇨병도 있고 합병증도 있고 빨리 죽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일 오래 사는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C그룹, 당뇨병도 없고 합병증도 없고 B그룹은 당뇨병은 있는데 합병증이 없어. 연구 결과는 B그룹이 제일 오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병은 있는데 합병증이 없다는 얘기는 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식이요법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은 있지만 합병증이 안 나타나니까 C그룹하고 똑같아, 건강 상태는. 그런데 운동을 했고 식이요법도 하고 막 고기도 안 먹고 그랬더니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치료가 되네. 중풍도 안 걸리네. 오히려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걸려서 그냥 약을 먹으면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치고 백퇴된의 생활을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다른 질병들도 안 걸리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오히려 더 축복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